여기 귀에 빨간 리본을 단 곰돌이가 마약상을 검거하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이 변장을 한 거였습니다.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테디베어가 풍선을 들고 한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테디베어, 잠시 후 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곳곳에 숨겨놓은 마약이 나옵니다. 페루의 한 경찰이 테디베어로 변장을 하고 마약상을 검거한 거였는데요. 귀여운 인형탈 안에 카리스마 넘치는 베테랑 형사의 얼굴이 숨어 있었네요. 용의자를 차에 태울 때 굳이 다시 한번 인형탈을 써 보이는데요. 카메라를 의식했던 걸까요? 테디베어 경찰관의 멋진 활약 잘 봤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사고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눈길 사고 또는 아찔한 산사태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이 그러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트럭 여러 대가 산길을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뿌연 먼지가 내려왔더니 곧이어 엄청난 흙먼지가 굴러오고 놀란 트럭들이 서둘러 멈춰서 바퀴를 돌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튀르키예 동부의 노천 금광에서 광부 9명이 매몰되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금도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은 날씨가 이어졌던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도로에서도 길에 미끄러진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굴러 중앙차선을 넘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주오던 이 차량도 놀라서 황급히 옆으로 피했는데요. 다행히 구급차였던 이 차는 갓길에 차를 얼른 대고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까지 이송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해 화제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좋은 쪽은 어디냐라는 말에 이렇게 말한 건데요. 과거 브로맨스 정치를 보여줬던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라는 말에 그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올해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Он человек более опытный, он прогнозируемый, он политик старой формации. Н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любым лидером США, которому окажет доверие. 고령이 약점으로 부각된 바이든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Было правд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три года там. Ну и тогда уже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он недееспособный.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я не увидел. Ну да, он подглядывал свою бумажку, я, честно говоря, подглядывал свою. Ничего такого нет. Но то, что он где-то, выходя из вертолета, ударился там, головой этот вертолет. Но кто у нас не ударялся где-нибудь головой? То есть пусть первый бросит в него камен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바이든을 푸틴 대통령이 선호할 리 없다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진짜 푸틴의 속내가 궁금해지네요.